빨간공 먼저 맞춰야죠. 네,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두 선수 모두 뱅크샷으로 이번 경기 첫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요. 원하는 두께 정확하게 맞춰주고 네. 자, 지금 득점 이후에 또 아래쪽에 목적구들이 크게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뱅크샷이 아닌 뒤돌리기 선택을 했습니다. 뒤로 돌렸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지금 뭐 포지션 플레이까지 노렸던 뒤돌리기 공략인데 네. 다음 공이 뒤돌리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뒤돌리기 공략을 하나요? 멀리 있는 노란 공을 이용해서 네, 사실 좀 불편합니다. 빨간 공의 위치도 네. 너무 코너 쪽에 있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좀 적죠. 앞돌리기 짧은 각으로 네 어려운 앞돌리기였지만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뭐 정확한 지점으로 이동이 됐고 네.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득점이 되는 형태의 움직임. 자, 이제 팔라운 선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1세트네요. 득점을 추가하면서 이제는 동점이 됐습니다. 옆돌리기. 네,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면서 안전하게 깔끔한 득점. 득점을 해내네요. 언제 공타를 만들어 냈냐는 듯이 이렇게 순식간에 장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